동해안강 스카이워크고요. 이쪽은 동해안강 천연입니다. 비 오는 날이라 이렇게 영상으로만 지켜봐서 눈으로 구경만 하고요. 스카이워크 밑에는 이렇게 모터보트 오리보트 타는 선착장이 있네요. 비 오는 날 와서 동해안강 스카이워크에 뭐 올라가고 이렇게 구경만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구경이 관광입니다. 이건. 춘천 물레길 코스에서 삼악산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멋있네요. 그냥 안개가 싹 걷히면서 여기는 춘천 종합운동장인가 본데요. 물레길 100km 좀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쪽 강가로 이렇게 계속 길을 만들어 놨네요. 아침에 비가 왔었는데 지금 딱 멈췄습니다.
아이고, 저곳에는 그냥 좀 무너졌네요. 들어갈까요? 멋있네.